오늘 이슈는 조두순법, 베이글, 남도 여행입니다. 1년 8개월 뒤 온 국민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를 무겁게 다루는데 비해 우리나라 법원은 당시 심신미약으로 감경해서 12년형을 선고했었죠.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을 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한데요. 출소하면 일정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신상이 공개되지만 그 이후에는 자유의 몸이라서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출소 후 보호관찰을 강화하는 일명 조두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피해자를 포함해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전자감독을 하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워낙에 많은 범죄자를 담당하고 있어서 진짜 재범 방지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개정안에는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범죄자에게 1대1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재범 위험성을 다시 평가한다는 원안의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지만요. 보호관찰 인력 충원, 범죄 형량 강화 등등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더욱더 엄벌하고 재범 방지도 철저한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힘 좀 써주세요. 여러분,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저는 찍먹! 먹을 거에 관해서라면 한치도 굽힐 수 없잖아요. 미국에서는 베이글을 두고 비슷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사진 한 장. 한 남성이 베이글을 세인트루이스 지역 스타일로 주문하는 법을 소개한다며 올린 건데요. 세계에서 가장 베이글을 사랑한다는 뉴욕커들은 베이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분노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 사건을 베이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베이글 예속 논쟁 앞에서 민주당, 공화당 없었고요. 뉴욕시의회, 주의회 의원들도 불법이다, 중대한 범죄다 하며 부들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이렇게 자르면 크림치즈 더 많이 바를 수 있지롱 하고 편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먹어도 맛만 좋으면 됐죠 뭐. 요즘 떠오르는 청춘과 부의 상징, 여행가서 한 달 살기. 그런데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긴 조금 부들린다고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여행러들을 위해 꿀정보 준비해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 4월 1일부터 체험 여행 프로젝트를 선보인다고 해요. 이른바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한 팀당 최대 6명까지 총 100팀에게 약 한 달간 숙박을 지원해준대요. 게다가 목포, 여수, 담양, 곡성 등 11개시의 관광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는데요. 이 정도면 해기득 아닌가요? 18세 이상, 광주 전남 지역에 사는 거주자만 아니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신 선정된 참가자는 생생한 여행기를 SNS에 올리고 여행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우선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신청은 전라남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에서 13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더 소문나기 전에 얼른 신청을 고고고고. 여러분, 드디어 구독자가 만 명을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문 좀 더 내주세요. 플리즈. 안녕, 내일 만나요.